앙금. 아, 제가 요새 유튜브 영상을 거의 못 올렸어요. 내 머리 솔직히 진짜 왕대갈림 천원 감사합니다. 제가 요새 인턴을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의료계에서 가장 밑바닥이라는 인턴을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은 오프라고 해야 되나? 퇴근을 했어요. 그래서 머리도 조금 약간 신입사원처럼 잘랐어요. 어때요? 어때? 다 칭찬만 해, 빨리. 다 괜찮다 그래. 의사 같아요? 의사 같다는 말은 칭찬인가? 아니면 좀. 예전에 여러분, 제 동기들이 미팅을 나간 적이 있어요, 미팅. 의대생들이 미팅을 나가면은 어떤 말을 많이 들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선택지 줄게요. 1번, 잘생겼어요. 2번, 아, 진짜 여자 많게 생겼어요. 3번, 딴거 들어본 게 없네. 3번, 바람피게 생겼어요. 4번, 싸가지 없게 생겼어요. 5번, 와, 공부 잘 생겼어요. 의대생 달지훈님, 공부 잘 생겼어요. 이런 거 나옵니다. 이제 그러면은, 자, 공부 잘하게 생겼어요. 특! 나 너랑 파트너 하기 싫어. 아, 오빠는, 어? 공부를 너무 잘하게 생겼어요. 아니면은, 저의 첫인상 어땠어요? 아, 오빠는 공부 잘하게 생겼어요. 자, 이런 말 들었다. 이런 말 들은 남자분이 있다. 헌팅 술집 가서 딱또 들어갑니다. 또 매주 금요일, 불금, 토요일. 코로나 때문에 안 가겠죠? 그때 이제, 응? 홍대에 헌팅 술집을 갑니다. 가서, 안녕하세요. 잠깐 앉을게요. 또 앉아. 앉아갖고, 언제부터 왔냐 하다가, 이야기하다가, 슥! 이제 던지죠. 제 인상 어땠어요? 던졌는데, 여자가, 아, 공부 잘생겼어요. 그러면 나와야 돼요. 더 이상 먹으면 안주 돈 낭비니까, 상대방이 예의를 차려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깐 거니까, 곱게 집 가세요. 그래서 저는 좀 공부 잘생겼어요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인턴이 얼마나 일을 많이 하냐? 라고 하면 이제 또 우리 의대 선배들, 의사 선배들이 제걸 은근 봅니다. 이런 말 하겠죠? 아, 야, 얘는 뭐 인턴 하나 하는데 이렇게, 어? 이렇게 난리냐? 야, 인턴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특! 이런 사람 특! 인턴 때 누구보다 징징거렸어. 징징거리면은 혼납니다. 아까도 성형외과 2년 차도 제 동기고, 재활의학과 3년 차도 동기고, 2년 차도 동기고, 마취통증의학과 3년차, 2년차, 1년차 다 저랑 아는 사람 친구들이에요, 친구들. 그래서 아까 레지던트들이랑 이제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했죠. 저는 이제 인턴이고 레지던트 2명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야기를 했죠. 야, 인턴 힘든데? 어떻게 했어? 여러분들이 윗사람한테 잘 보이는 방법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와, 이거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거 인턴 어떻게 했노? 하니까 지금 레지던트 하고 있는 동기들이, 야, 나땐 말이야, 어? 나 때는 더 힘들었어. 너 지금 인턴, 어? 꽤 있지? 야, 나 때는 6명을 다 했다. 야, 우리 때는, 야, 이런 거 상상도 못 해. 어떻게 인턴 나부랭탱이가 내 앞, 레전드 앞에서 일이 힘들다고 징징거리냐? 방금 그래서 쿠사리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선배들 보시면 쿠사리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들었어요. 들었어. 들었어. 또 혼날 예정이야. 희안용님, 레지던트 동기여도 공석에서는 존대하시나요? 이게 되게 애매한 게, 저는 반말을 하죠. 아, 물론 이제 환자들 진료 볼땐 존댓말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제 성형외과를 지금 돌고 있는데, 성형외과 레지던트가 저랑 동기예요. 되게 친한 친구고, 동기고, 합류인데, 환자분이 오셔가지고, 환자분이 막 여기 이런데 상처 오셔가지고, 화상이나 입거나 이러면 이제 드레싱을 하잖아요. 제 동기가 뭐 이거 닦아주세요 이렇게 존댓말 서로 해요. 근데 환자 나가자마자, 야, 금닥터 이 정도면 내가 진짜 많이 봐줬다. 야, 나땐 말이야. 바로 나옵니다. 진료실 안에서 환자가 있으면은 존댓말하고 우리끼리만 있으면 반말하죠. 보고스님, 형왜 영상 안 올렸어? 왜 영상 안 올렸어? 미안해, 바빴어. 바빴어. 너무 우울했어. 그러니까 그저께 제가 36시간 근무를 했어요. 전날에 아침 8시, 8시에 출근을 해서 다음날 오후 6시에 퇴근을 했어요. 30몇 시간이냐? 하여튼 뭐그 정도 근무를 했는데, 그거 근무하고 어제 퇴근을 했는데 쓰러져서 잤어요, 바로. 자고 눈 떴더니 또 오늘이더라고. 그래서 오늘 일어나서 비트코인 하겠는데 물려버렸지 뭐야. 아침에 눈 떴을 때 여러분 알람이 필요 없습니다. 비트코인 사놓고 아침에 확인하면 눈이 떠져요. 딱 보자마자, 어휴! 일 열심히 해야겠다. 아, 남들은, 어? 티셔츠 팔아서 돈 벌고, 어? 유튜브로 100만원씩 번다는데, 유튜브로 2, 300 번다는데, 나는 유튜브로 10만원 벌고, 유튜브로 10만원 벌고, 비트코인으로 50만원 잃고,
어? 노동 안 하려고 일한다는데 나는 노동을 해서 빚을 메꾸고 있어요. 빚이 커져, 일을 하면 할수록. 응애, 김용준, 응애, 위에 일 왔어요. 왔어? 애기 왔니? 용준아, 예과 1학년 왔어? 예과 1학년 4일차네, 4일차? 연애하고 있니? 꼭 연애하렴. 연애해서, CC에서 꼭 얼굴 붉혀서 다른 병원. 다른 병원 가렴. CC 하면은 공부 열심히 하게 돼. 이유는 말하지 않을게.